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쟁입니다. 지금 제 모습이 좀 초췌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다가 머리 못 깎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초췌하게 나왔죠? 근데 머리는 오늘 깎으러 갈 건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거지 같은 꼴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ASUS에서 나온 AX1000 그 거미 같은 공유기 설치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공유기가 AI 메시라는 기술이 지원돼가지고 공유기 여러 개를 막 한 개의 네트워크망으로 뭐 최적의 신호를 이용해서 막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설명을 해드렸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공유기 하나를 더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AI 메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 중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설치했던 AX1000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고, 제가 추가한 공유기는 와이파이 5만 지원하는 공유기여가지고 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불만족인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폰 갤럭시 S20 울트라, 이것도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그것도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들이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이쪽 방에서는 와이파이 6를 이용을 하다가 이쪽 공유기에선 신호가 안 터지고 저기 새로 설치한 공유기에 신호 터지는 쪽에서 사용을 하면 다시 와이파이 5로 연결이 되니까 좀 사용하는데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설치했던 RTAX1000이라는 공유기가 성능이 구린 공유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능이 구린 공유기가 아니라서 신호 세긴만 늘릴 수 있다면 저희 집 하나 정도 커버리지는 2.4GHz 대역폭은 가뿐하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거고, 5GHz 대역폭도 쓰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공유기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내 전파법 때문이에요. 국내 전파법에서 와이파이의 출력 세기를 일정 이상 늘릴 수 없게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공유기의 신호 세기를 일정 이상 늘려서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인 것 뿐만 아니라 만일에 제가 저 공유기 신호 세기를 출력을 일정 이상 올리면 이게 우리 집 안에서만 신호가 터지는 게 아니고 그 신호 세기 늘린 만큼 주변 반경으로 그 범위가 다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커스텀으로 펌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신호 세기를 일정 이상 올려서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튼 전파법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저 공유기에서도 신호 세기가 일정 이상 안 올라갔었기 때문에 통신사 공유기에서 바꿔서 사용을 했지만 요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 속도 개선은 됐었는데 가장 문제였던 저쪽 안쪽에 있는 방들에서 신호가 제대로 안 터져서 속도가 안 나오는 문제는 똑같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ASUS 공유기를 하나 더 구매를 해가지고 AI 메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로 구매했던 공유기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IoT 기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들에서 와이파이 6를 사용을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IoT 기기들도 이제 사용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 뭐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파이 6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6를 사용을 할 수 없어 와이파이 6가 사용되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파이 6를 이쪽 방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쪽 거실 아니면 안쪽 방대로 들어가면 와이파이 5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속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 AX1000이라는 공유기가 2.4GHz 대역폭 하나하고 5GHz 대역폭 두 개를 묶어가지고 트라이밴드라고 와이파이 하나로 이제 합쳐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요. 2.4GHz 대역폭하고 5GHz 대역폭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해주는 듀얼밴드하고 5GHz 대역폭 하나는 따로 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서핑 같은 거 하는 용도로는 듀얼밴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빡센 작업을 할 때는 5GHz 대역폭 요걸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주력으로 사용할 거는 5GHz 대역폭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속도 테스트는 5GHz 기준으로만 테스트를 할 거고 신호 세기는 두 개 다 보도록 할게요. 듀얼밴드는 -59dBm으로 조금 낮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5GHz 대역폭은 -49dBm으로 신호 세기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러면 속도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뭐 속도는 다운 속도가 104메가, 업로드가 177메가가 나왔는데 이게 속도 측정이 우리 집 내부망 신호가 잘 터진다고 속도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 서버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속도가 기가 속도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100메가 수준은 나오기 때문에 원격 게이밍 하는데도 충분히 문제없는 수준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 자는 방으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자는 방으로 왔습니다. 일단 자는 방으로 와도 와이파이 6는 여전히 작동을 하고요. 신호 세기는 5GHz 대역폭에서 마이너스 58dBm, 듀얼밴드에서 마이너스 49dBm이 나옵니다.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핑은 옆방에서 했던 3ms 뭐 똑같이 나오고요. 지터도 동일하고 다운로드 속도도 비슷하죠. 근데 업로드 속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촬영하는 방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새로 구매한 공유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듀얼밴드 쪽 신호를 보시면 마이너스 32dBm으로 신호 세기가 엄청나게 그냥 높아요. 하지만 5GHz 대역폭은 지금 마이너스 70dBm이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5GHz 연결은 이 공유기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5GHz 대역폭으로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 속도를 보시면 속도에 편차가 있는 편이고 속도는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핑은 뭐 5ms면 크게 상관은 없는 수준이지만 근데 이쪽 방에서는 이 공유기 신호가 굉장히 잘 터지기 때문에 듀얼밴드로 연결을 해서도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아까 전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었을 때는 와이파이 마크 위에 6이라고 숫자가 박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와이파이 6로 연결이 됐다는 소리인데 지금은 6 마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유기는 와이파이 6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하면 와이파이 6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는 아까 저쪽 방에서 5GHz로 테스트를 한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엄청 높게 나오죠. 근데 지금 테스트 결과에서는 속도나 핑이 괜찮게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와이파이 6로 연결이 돼 있을 때보다 이쪽 공유기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여튼 수치상으로는 5GHz 대역폭을 연결을 하면 저쪽 자는 방이랑 방송방에서는 신호가 굉장히 잘 터지지만 이쪽 촬영하는 방은 듀얼밴드로 지금 연결을 해야만 이쪽 신호가 잘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유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교체를 할 공유기는 RTAX56U라는 공유기입니다. 근데 이 공유기가 제가 추가해서 사용하던 공유기에 비해서 등급은 낮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은 낮은데 와이파이 6랑 추가 기능들을 지원하는 더 최신 제품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까보면 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이건 약간 간단 설명서 같은 거고 이거는 설명서. 근데 둘 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요거죠. 공유기. 공유기 본체에 안테나는 두 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댑터가 있고요. 어댑터에 국내 거 규격. 국내 거 맞지? 어떻게 보니까 국내 거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이 아니고. 그리고 랜 케이블도 있네요. 구성품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요것만 딱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면 돼요. 일단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AC68U라고 국내에서 구매하면 이것도 2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공유기인데 저는 국내에서 산 건 아니고 홍콩 거였나? 중국 거였나?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튼 일단 이거는 빼고 이거를 설치를 할 건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할 게 아니고 제 자는 방에 바로 직렬로 연결을 할 겁니다. 일단 AIMC를 연결을 할 때 바로 내가 원하는 곳에 유선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선으로 통신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원하는 위치에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인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옆에 전원을 연결하고 켠 다음에 냅두고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하러 가면 됩니다. 공유기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 네트워크 맵으로 들어오시면 내 네트워크 정보가 뜨는데 여기에 AI 메시 노드라고 왼쪽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전에 연결했던 RTAC68U 이게 뜨죠? 근데 지금은 연결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말려주시고요. 새로 찾아야 되니까 검색을 하시면 바로 떴죠? RTAX56U 제가 설치했던 공유기죠. 클릭을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공유기를 떼가지고 제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 방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녹화하는 방에서 인터넷을 많이 하기보다는 제 방에서 인터넷을 더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신호가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할게요. 전원 연결하고 인터넷 케이블을 벽에다가 연결을 하면 설치는 끝입니다. 근데 지금 벽에다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 게 저는 지금 공유키가 라우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최상단에 있고 거기 밑에 스위치가 연결이 돼 있고 스위치가 벽면 포트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벽면 포트에 연결을 해도 이 공유기는 제일 최상단에 있는 AX1000 거기에 연결이 되게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벽에 연결을 한다고 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잘 찾아보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연결이 됐는데 유선으로 제가 연결을 해놨는데 세팅이 무선으로 연결되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거를 유선 연결로 바꿔주셔야 제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연결 우선 순위가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이더넷 케이블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유선 연결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방에서 신호는 5GHz가 마이너스 52dBm이 나오고 듀얼밴드가 마이너스 50dBm이 나옵니다. 아까에 비해서 신호가 조금 더 좋아진 건가?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큰 문제 없는 수준의 신호는 나오고 이제 속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핑이나 지터는 아까에 비해서 좀 높아졌는데 속도가 아까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이거는 스피드 테스트 이쪽 서버랑 통신하는 거에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가는 했지만 이쪽 세팅으로 인해서 바뀐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저쪽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5GHz 쪽은 마이너스 63dBm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쪽에 설치한 공유기에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저쪽에 설치한 공유기에 연결이 된 걸로 보여요. 근데 듀얼밴드가 마이너스 37dBm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 말은 이 방에 있는 지금 메인 공유기에 연결이 됐다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 방에서 연결을 하기 위한 핵심은 듀얼밴드로 연결을 해야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겠죠. 아까 전에 저기 작업방에서 듀얼밴드로 연결을 했을 때는 와이파이 6로 연결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우측 상단을 보시면 6이라는 마크가 박혀 있는 걸 보면 와이파이 6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 속도랑 핑, 지터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저쪽 방에서 아까 테스트 했던 것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하는 방에 가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네, 지금 촬영하는 방에 왔을 때는 5GHz 저 신호는 마이너스 72dBm으로 굉장히 낮게 나와요. 이건 아무래도 저쪽 메인 공유기에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신호가 나오는 것 같고 듀얼밴드는 마이너스 44dBm이 나옵니다. 5GHz 저거는 그냥 테스트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고 듀얼밴드로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핑은 5ms, 지터는 0ms 나오고요. 패킷 손실 없고 속도는 빵빵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기 바꾸고부터는 핑도 최소치로 나오고 속도도 거의 최고 속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5GHz로 망 하나 따로 빼놓은 게 이쪽 공유기에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공유기는 듀얼밴드, 그러니까 2.4GHz 대역폭 1개, 5GHz 대역폭 1개 이렇게만 지원을 하는데 그 메인 공유기는 트라이밴드라고 해가지고 2.4 1개, 5GHz 대역폭 2개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듀얼밴드 세팅해놓은 게 2.4, 5.0 이거 두 개만 묶어서 듀얼밴드 쓰고 5GHz 대역폭을 따로 빼서 사용을 하는 건데 애초에 이쪽 공유기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듀얼밴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5GHz 빠져있는 거는 이쪽에 가까이 오더라도 신호가 자동으로 센 신호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라이밴드로 쓰는 5GHz 대역폭 두 번째 거는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2.4GHz 대역폭, 5GHz 대역폭 두 개를 그냥 따로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듀얼밴드로 묶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되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편리함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수동으로 세팅을 하지만 좀 더 최상의 성능을 사용할 건지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확실히 이전 제품에 비해서 단계는 낮은 제품이지만 더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 6도 지원되고 그래서 테스트 상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성능이 높게 나왔죠. 근데 뭐 실사용했을 때는 좀 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실사용을 조금 더 해보고 판단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테스트 상 결과로는 만족이네요. 지금 제가 AI 메시 한다고 저 설치한 공유기가 국내에 지금 출시는 안 했는데 출시하면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로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영상 만들 때 정확한 가격을 듣게 되면 영상 자막으로 정확한 가격을 적어 드릴 거고요. AX11000 자체가 정말 최상급 공유기이기 때문에 좋은 공유기는 맞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입장에서는 속도 자체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전파법 때문에 신호 세기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는 다 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용한 이런 좀 저렴하지만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이런 공유기들 여러 개를 구매를 해서 그냥 AI 메쉬를 해서 사용하는 게 실제 사용을 했을 때 더 좋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